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, 주님,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이렇게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, 기도의 모델로 가르쳐 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. 우리가 입술로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안 되거나 기도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외우신다면, 또 외우고 또 주기도문을 낭송을 하신다면 예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. 이렇게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, 우리 예수님,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질서와 순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이 질서를 정확하게 정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, 나라의 임하옵시며,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주기도문 서두에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. 주기도문은 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,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.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처음 창조할 때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 그렇게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모릅니다. 여러분들은 몸이 아프든 아프지 않든, 그 다음에 재산이 많이 있든 많이 없든, 우리는 하늘나라의 로얄 패밀리예요. 그래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.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하늘나라에서도 축복받는 가장 소중한 방법과 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고,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조금 불편함, 이 땅에 조금 힘듦,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참아내고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현실을 보면 낙심되고 실망되고 좌절이 돼요. 그렇지만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살수 있습니다. 지금은 그 한센병에 걸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, 옛날에 한센병에 걸린 분들은 이렇게 몸이 다 이렇게 살이 썩어서 떨어지고, 그래서 손가락도 없고 또 눈썹도 없고 눈도 제대로 없고 코도 떨어져 나가, 이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, 소록도에 가면 소록도에 있는 그러한 한센병 환자들이 이렇게 나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바닥이 없는 손으로, 주먹으로 정말 그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힘차게 주먹을 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한다고 합니다.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할 때도 많이 있고, 또 찬양을 잘할 때도 있지만,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주님을 향한 영광스럽게 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,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기도를 먼저 할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